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플랫폼 독과점으로 인한 비판이 집중된 카카오가 골목상권 사업을 일부 철수하는 등 상생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계열사 가운데 골목상권 침범 관련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카카오 모빌리티는 꽃과 간식 배달 등 일부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돈을 추가로 더 내면 택시가 빨리 잡히는 기능인 스마트 호출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카카오는 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향후 5년간 3천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 창업자인 김범수 이사회 의장이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K큐브 홀딩스는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범수 의장은 최근의 지적은 사회가 울리는 강력한 경종이라며 카카오와 모든 계열사 회사들은 지난 10년간 추구해왔던 성장 방식을 과감하게 버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성장을 위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